이쪽으로 이렇게 앉아. 유영미 씨는 정연서 씨를 신천지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9년 5월 달까지 신천지대에 있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인도자입니다. 제가 인도자고 여기는 네, 열매입니다. 저의 열매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은 저를 처음 그러니까 신천지로 인도했고 지금 나오게도 해주신 분이고요. 이야, 이런 거를 영미 씨는 떡 케이크 만들기 강좌에서 현서 씨를 보고 전도 대상자로 점 찍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딱 보기에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신천지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많이 부지런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랑 네, 지금 가게 됐습니다. 첫 만남 이후 모략 전도가 진행됐습니다. 전도 일지를 기록하며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모으고 교인들끼리 작전을 짰습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듣기 위해서 이분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듣는 거죠. 뭐 어떻게 생활을 했었으며 어떤 가정 환경이 있었는지,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스피치도 하고. 스피치는 뭐예요? 전도 상황을 서로 상황극으로 만들어서 서로 연습을 하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말을 얘기를 해서 그 상황으로 유도할까, 답을 끌어낼까, 네, 그런 것도 서로 전체가 다 연습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치 연극을 준비하듯 교인들은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조금 부담스럽고, 저 이번에 좀 오래 갔다 올 거다, 그래서 공부는 그만하고 싶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서 씨가 중도 포기를 결심했을 때쯤 결정적인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복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치기 복술이라고 하는 건데, 일정한 점심을 먹자고 해서 그곳에 갔을 때 우연히 원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스님이 나타나서 스님이 센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게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른바 복치기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종교인이나 점술가를 가장해 전도 대상자의 심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진짜 작용을 해요? 정말 컸어요. 저는 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생활인데 그것도 맞추시고,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가지고. 신천지 내부에는 복치기 전략을 위해 아예 스님, 수녀님, 무속인 등의 의상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천지 내부에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복치기 작업을 전날에 누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저희가 다 모여서 피드백을 한 거예요. 단체 대화방에서는 교인들이 연극 대본처럼 대사까지 짰다고 합니다. 언니가 원래는 신천지였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조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이제 트루먼쇼 같다, 영화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을 두고 다 모든 모략을 하시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된 것 같다, 너무 기분이 나쁘다 하니까 정말 죽을 사람을 물에 떠내려간 사람 건져줬는데 어떻게 건졌냐에 따라서 그렇게 화내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다. 선의의 거짓말이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주죠. 그래서 계속 그게 무뎌지고. 부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 신천지로 나오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기도합니다. 그래! 예, 감사합니다. 모략 전도는 신천지 교세 확장의 은밀한 전략이었습니다.